이제 날씨가 참 시원해졌어요. 가을입니다. 그죠? 굉장히 더웠던 적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이제 또 시원해지고 이 날씨가 계절이 변하는 걸 보면은 참 신기한데 지구가 태양에 가까이 있으면 여름이고 조금씩 이제 멀어 가니까 가을이 되고 아주 멀면 겨울이고 또 가까이 가면 봄이 되고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이렇게 사계절이 변화가 되는데 이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참 신비롭고 참 대단하죠. 이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메아 사무장 아기 여기서 기도했잖아요. 너무 이쁘죠? 예, 엄마 닮았더라고 얼굴이 하얀 게 예. 이렇게 아이가 태어나는 거 보면 참 신기합니다. 저희도 이제 우리 아들이 아들을 낳았는데 예. 그 이제 손주죠. 손주가 이렇게 장로님을 참 많이 닮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아이를 보면서 야 우리 거룩한 우리 아버님 닮아서 내가 함부로 못하겠네. 예, 그렇게 정말 그 아이를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것이 참 없던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 생명체가 이렇게 맺어지고 탄생하는 과정을 보면은 엄마 뱃속에 아기 씨가 생겨질 때 깨보다도 작아요. 1mm도 안 되는 것이 그렇게 생명체가 생기게 되면은 그것이 점차적으로 커지면서 예, 1cm, 2cm, 3cm 커지잖아요. 그러면서 두리뭉실한 뭐 물체가 생기면서 머리, 몸통 두 군데로 나눠지잖아요. 머리, 몸통 나눠지다가 조금 있으면 팔다리가 나와요. 팔다리에서 보면 손가락, 발가락이 나오고 손톱이 나오고 얼굴에 눈, 코, 입이 생기기 시작하고 오장육부 창자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뇌세포가 생기면서 이 아이가 인식을 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깨보다도 작은 그것에서 이런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나서 밖으로 쑥 나와서 보니까 이렇게 할아버지를 닮은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지. 지금 이제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엄마 아빠 외에는 오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매일 사진 보내라고. 이렇게 정말 없던 것이 하나의 완벽한 생명체가 태어나도록 이것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이 생명의 신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어떻게 사람이 그런 생명체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한 채 이렇게 큰 소리 친 적도 있잖아요. 야 하나님이 계시면 내 앞에 돈다발 떨어뜨려 봐. 그럼 내가 믿지. 그죠? 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비롭게 만들어 가시고 다스려 가시고 우리 인생 정말 순간순간마다 개입하시고 우리를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부르기도 어려운데 이전에는 감히 돈다발을 떨어뜨리면 내가 믿겠다. 하나님이 돈다발이나 떨어뜨리는 존재로 아주 비하하며 무시하며 우습게 여기면서 살았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무시하고 예 폄하하고 예 비난했던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한 바울은 이런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고 죽이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까지 가다가 그 길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변화되었죠. 그때 바울이 처음 한 얘기가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렇게 열심으로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이 이제는 변화되어서 예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으면서 이것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열심이 특심인 사람인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울을 주님의 사도로 세웠고 바울은 본인이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무엇이나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말없이 순종하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은 그 성경 말씀은 바울이 1차, 2차, 3차, 3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예, 그 기록한 말씀 중에는 바울이 이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그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참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쉽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았고 정말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사실 예수를 믿던 사람이 이렇게 핍박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본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바울이 본인이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니까 자기가 했던 것 이상으로 당하지 않습니까? 참 어려운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바울은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섰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울이 주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이 본인에게 명령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까 물었더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라,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라 명령했잖아요. 주님이 바울에게 본인에게 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핍박도 어떤 환난도 어떤 역경도 시험도 참으며 감당하며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까? 편한 일만 골라서 하십니까? 하기 쉬운 일만 골라서 하십니까? 어려운 일은 못 들은 척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바울은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하라는 일을 다 했습니다.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건지 분명하면 그거 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24시간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일상생활 가운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지 분별하는 거 쉽습니까? 조금 어려워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모든 일상생활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하시지 않는 것인지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이것을 주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마음에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찔리기도 하죠? 막 어떤 감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해요. 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읽으면 괜히 마음이 찔리고 아프기도 하고 또한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할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으로 정말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며 대화하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또한 기도 가운데 그럴 수도 있죠. 우리가 직분자 기도회를 할 때나 그러면은 그렇게 점잖고 이렇게 가만히 계시던 분들이 그 기도할 때 어린 아이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막 감동을 하면서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을 예 그리고 모든 걸 내어놓고 토하며 대화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과 기도와 그 이외의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런 것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런 것을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말씀을 머리에만 넣어놓고 그것을 남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내 가슴에 품고 생활 속에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어제 어떤 집사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남편은 게임에 빠져가지고 게임에 중독이 돼서 그냥 밥만 먹으면 방에 가서 게임하느라고 밤을 새운대요. 그러면서 출근은 하고 일은 하는데 모든 돈을 게임기 사는데 투자하고 온통 게임에 집중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남편을 볼 때 너무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결혼하고 여태까지 예 아주 컴퓨터에 막 찰검을 무슨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예 움직이지 않고 딴 일은 전혀 하지 않고 가족과 대화도 전혀 하지 않고 오직 게임에 빠져 사는 이런 남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속이 상했대요. 사실 이 게임 중독이란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 이제 신문에 보시면은 게임에 중독이 되면은 현실과 가상을 분별을 못해요. 게임 컴퓨터에서 보는 그 게임 일이 현실인지 알아요. 그 게임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계속 치고받고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찌르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내가 승리자가 되고 쾌감을 느끼는 거죠. 근데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면 찔러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게임을 하다가 집에 가서 칼을 가지고 옆에 사람 찔러서 죽여버리는. 그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고 도덕심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지경까지가 폐인이 됩니다. 사실은 게임에 중독되면. 근데 이제 이분은 그렇게까지는 안 되었는데 하여튼 새벽까지 늘 빠짐없이 어디 여행 가면은 가족끼리 여행 가면 막 빨리 집에 가자 그래. 왜냐면 게임해야 되니까. 가족들하고 얘기하는 것도 싫은 거예요. 오직 게임에 이제 매어 있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집사님이 한번 대판 싸웠어요. 정말 이제 난 당신하고 안 싼다, 안 산다. 대판 싸우고 막 있는 대로 싸우고 이제 그 주일 교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날따라 제가 하는 설교가 본인한테 하는 얘기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은 내 사정 그렇게 아주 쪽집게처럼 아시고 그렇게 나한테 말씀을 하실까? 사랑하라. 먼저 다가가라. 그 말씀을 가슴에 받고 생각했더니 정말 내가 남편한테 사랑한다 얘기 한번 안 했고 왜 그렇게 게임하느냐? 왜 그렇게 돈 쓰냐? 왜 그렇게 안 하느냐? 안 하는 것만 지적하고 잘못만 예 야단을 쳤지 남편 보고 한 번도 잘한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걸 그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갔어요. 아주 날마다 결심은 했는데 순종이 어려웠는데 그날따라 이제 가서 봤더니 남편이 또 게임을 하고 있더래. 옛날 같았으면 예배 끝나고 집에 갔을 때 남편 게임하고 있으면 또 이렇게 쑥 올라와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그날은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아우 여보 게임한다고 힘들죠? 속에서 안 나오는 말을 막 그냥 쥐어짜서 그랬더니 그냥 깜짝 놀래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그냥 얼마나 또 힘들까 그러면서 밥을 맛있게 차려주고 밥을 같이 먹고 그러고 얘기를 했대요. 여태까지 참 여보 힘들었죠. 그리고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야단하고 뭐라 하고 그래 못해서 미안한데 정말 나 당신 사랑해. 앞으로 당신 변하라고 하지 않고 내가 변할게. 말씀 듣고 깨달아진 게 내가 변해야 된다는 걸 깨달아가지고 그때부터 남편 어찌하든지 놔두고 내가 변하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아들한테도 얘기를 해가지고 잘 얘기해서 아빠가 이제 회사에서 갔다 오면은 아들이 그래요. 아빠 오늘 힘드셨죠? 우리가 있잖아요. 힘내세요. 뭐 이제 아들이 그렇게 이제 애교를 부리면서 아빠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고 이제 지났어요. 이제 그 다음 주에 또 교회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서 상상을 했죠. 게임기에 붙어있는 남편을 상상을 했는데 이 양반이 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변한 거예요. 게임기에서 떨어졌어요. 컴퓨터에서 떨어졌어요. 일상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가족을 쳐다보며 얘기를 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게임을 안 한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예. 상대방 변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자 누가 변하라고? 내가 변하라고 하시더래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을 했어요. 미안하다 그러고 사랑한다 그러고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다 그러고 내가 변하겠다고 당신 잘못한 거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 말 들은 남편이 변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게임기 쳐다보지 않게 되니까 어, 그 집사님 얼굴이 지금 천사같이 해같이 밝아요. 얼마나 좋은지. 자,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 들을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찬양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기도할 때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주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예, 여러분들 듣는 귀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십니다. 수없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수 없는 말씀 늘 우리에게 하시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깨닫고 어떤 사람은 왜 못 깨달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누구 문제예요? 내가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그렇죠.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 바라보는 게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야 되겠죠? 집중해야 되겠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루 종일 주님을 바라보라고. 주님께 집중하라고. 아침에 일어나면 주님과 대화하고 하루 종일 일하면서도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한마디 기도하시면서 늘 주님 쳐다보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도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멘. 그렇게 하셨죠? 아멘. 근데 저 자신 없는 사람들이 계시네. 일주일 동안 늘 주님 잊어버리다가 오늘 아침에 아유, 올까 말까 아유 안 가면 좀 한 주가 찝찝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오면은 그래도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나 지켜주는 것 같고 보호해주는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오셨습니까? 아니면 지난 한 주간도 늘 주님께 집중했습니까? 늘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앞에 대화하며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예,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도 그 환난 가운데 오직 복음 전하려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면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앞에 매여서 살아갈 때 이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음성을 성령이 바울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그 하라는 대로 인도하심 따라 이끌려가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아시아 지방에서 전도하지 못하게 하고 바다 건너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바다 한가운데로 그 땅을 육지를 건너가면 여기는 아시아, 저기는 유럽이에요. 유럽은 서양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그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그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 그런 교회들이 지금 서양을 중심으로 이 기독교가 번창하는 예, 계기가 되기도 했죠. 이스라엘은 원래 아시아입니다. 우리가 아시아 사람이잖아요. 이스라엘은 아시아 주에 속한 나라예요. 그래서 그 아시아에서 예, 예수님이 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것이 성령께서 바울을 유럽으로 서양으로 인도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그 헬라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번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하면서 했기 때문에 이 바울을 통하여 기독교 신학이 정립이 되었고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무지 많은 이 교회가 생길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바울처럼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주님이고 어느 것이 사람의 생각인지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어떤 집사님으로부터 어떤 말을 들었는데 친구가 만나자고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이제 친구가 만나자고 하니까 밥 먹자고 이제 약속을 했는데 친구가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랬더니 오늘 참 때마침 시누이가 온다고 하는데 웬 낯선 사람이 왔어요. 아주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인데 그 사람이 이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그 친구가 오래된 친구가 이 세상에는 교회가 다 썩었고 목사님들이 다 썩었고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다. 너 새로 좀 잘 믿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뭐 어떤 책을 내더니 뭐 옛날 창세기부터 막 이렇게 풀어가면서 예수님까지 이렇게 하시면서 말을 하면서 새로운 말씀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 이제 이 새 말씀을 받아라.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은 그때, 무슨 새 말씀? 그 생각이 나는 거죠. 이 집사님이 이제 믿음의 바로 선자니까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들로 보내셨다고 히브리서에 말씀하시죠. 그 이후로는 어떤 계시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또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으니까 이 사람 이상한 말 하네. 그래서 이제 막 마음이 이제 막 좀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너 이거 말씀 안 받으면 나한테 죄가 있어. 너 이 말씀 안 받으면 나한테 저주가 있어. 이렇게 이제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얘기 이 말씀 들으면서 협박하십니까? 아니죠. 그러니까는 막 그때 이제 약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받아야 되나? 받지 않아야 되나? 내가 이 말씀을 버리면 정말 죄가 있는가? 막 이제 이런 갈등이 생기죠. 그런데 자, 이 사람은 우리 집사님이 한중사랑교회 다니는 걸 알면서 전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사람입니까? 훔쳐가는 사람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자, 도둑질하는 사람에게 홀려가는 것은 내 영혼이 멸망되는 길로 따라가는 거라는 거 여러분들 성경 말씀 기억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 이단이죠. 이단하고는 성경에 어떻게 해요? 인사도 하지 말라 하죠. 그래서 집사님은 참 이렇게 갈등을 했습니다. 이 오래된 친구인데 이 오래된 친구 얼굴을 봐줘야 되는가? 말씀을 따라야 되는가? 자, 어느 것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그 자리에 박차고 나왔는데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오래된 친구한테 내가 좀 나쁘게 했다는 생각이 있어요. 자,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어느 것입니까? 말씀을 따르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인정보다 그 사람은 지옥으로 갈 사람이고 사람을 훔치러 온 사람이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과 인정에 안 매여도 된다는 것을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주님 하시는 말씀 따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은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가는 길입니다. 이제 다시 귀국하죠. 그런데 성령께서 어디로 가기를 원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 성령께서는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너를 여태까지 수고했다고 선교여행 그렇게 한다고 너무너무 애썼지 하면서 수많은 환영 인파가 모여서 바울을 막 그냥 왕보다 더 극진히 박수하고 환대하는 그런 환영 인파가 바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결박이 너를 기다린다고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감옥에 갈 일만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을 보고 예루살렘에 가라고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죠. 자,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인데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까? 갈 수 있죠? 예,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면 바울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렸잖아요. 그래서 로마로 압송되었죠. 왜냐면은 바울은 로마에 앞에 가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 주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자이기 때문에 이런 바울의 삶의 흔적이 지금의 기독교를 세우기에 대한 굉장히 공헌을 한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역사에 기록되고 하나님 앞에 기록이 되어서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에 이르는 길을 열어준 참 훌륭한 분으로 우리가 추앙하고 공경하고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한 번 살아간 인생입니다. 어차피 죽음이란 것이 우리를 이 땅에서 거둬갑니다. 한 번은 끝나는 인생인데 그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후대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함을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 매여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결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한 일은 아무리 고달퍼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은 아무리 어려운 길일지라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순종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전도였던 것 같아요. 초신자였는데 막 전도하라는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요. 전도해야지, 전도해야지, 전도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런 마음을 막 주셨는데 제가 전도를 잘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라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얘기했죠? 대인기피증이 있는 사람이라. 우리는 입시 경쟁 위주로 사는 시대라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놀 시간이 없어요. 그냥 앉아서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앉아가지고 친구가 말 걸면 얘기해요. 내가 먼저 가서 말 걸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내가 대인기피증이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봤더니 있더라고요. 옆에 사람한테 내가 먼저 말 거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하루 종일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하루 종일 방 안에 그냥 혼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전도하라고 하잖아요.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난 사람 만나서 말할 수도 없는데 인사도 못 하는데. 근데 내 안에 그런 감동이 너무너무 많이 생겨서 제가 이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갔는데요. 처음엔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도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이요. 이거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를 하러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주님께서 정말 많은 풍성한 열매를 주셨어요. 왜냐면은 나는 입이 안 떨어지는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밤에도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하루에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고 입이 안 떨어지는 주님 하니까 입 조금 떨어지게 하고 주님 하니까 입이 조금 떨어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잖아요. 대인기피증 이런 거 없고 다 극복하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그거 순교인지 알았어요. 제가 죽는지 알았어요. 죽을 만치 어려운 일을 저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중사랑교회 사역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수많은 우리 동포들 제가 전도하는 건 너무 쉽잖아요. 그리고 말씀 전하는 거 쉽고 이 양육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습니까?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싶었는데 내가 순종을 안 했으면은 지금 이 사역의 열매가 없죠. 근데 주님 앞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풍성한 영생의 열매 주시고 전대의 열매 주시고 너무나 귀한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되는 은혜까지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 있습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결코 주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하여 하라고 하지 않는다는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우시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집중하시고 주님의 뜻이면 무엇이든지 순종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중하시면 됩니다. 말씀, 기도, 찬양 여러 가지 것들에 주님 앞에 매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